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이때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고 눈이 오기 시작해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답게 오늘 강원 산간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지방과 충남 서해안에는 눈 대신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밤한때 지나는 정도여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2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 낀 곳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과 충남 서해안에는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내륙 지방에서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